네, 해원이 CA17 기초회화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자, 뭐 어떤 거 배웠어요? 물건을 보라고. 좀 뭔가를 보고 그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자, look at이 무슨 뜻이래요? 보다. 무엇을 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뭐뭐 하다, 보다, 먹다, 달리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문장의 시작을 하다시로 하면 뭐뭐 하세요 라고 뭐 할 때 쓰는 거다? 시키고 부탁할 때 쓰는 거라 했죠. 그래서 보라고 한 겁니다. The boat, 그 boat를. 됐습니까? 오케이. 자, boat는 그것이라고 간단하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 하나니까 그것이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 그것이 뭐였더라? 그거... it이었죠. 어떤 남자 한 명은 he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여자 한 명은 she.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뭐 몇 개예요 지금? 하나죠, 하나? 만약에 배가 여러 대 있었으면 보아라 그 배들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이거는 look at the boat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배가 두 대 이상 있으니까 배 두 대 이상을 보아라, 여러 대를 보아라 라는 뜻이고요. the boat는 그것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은 day예요, day. 가? 근데 여긴 배가 몇 대니까? 한 대. 한 대니까? 이시겠죠? 그래서 다음에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네요. It's fast. It's fast. It's fast.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냐 하면? The boat.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the boat. 이런 말인데 the boat 또 말하려니까 길고 귀찮죠. 그래서 한번 길어봤자 그것이란 뜻에 the boat 대신에 뭘 썼어요? it. it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ast의 뜻은 빠른. 빠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어?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그렇죠. 이렇게 합치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가 되고, 그렇다면 여기 best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다? 빠르다. 빠르다가 된 거예요. 빠르니 비동사 때문에 빠르다가 됐습니다. The boat is fast.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번에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자, 그 기차도 마찬가지. 이건 몇 대예요, 기차? 한 대. 한 대죠.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안만 길어봤자 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 트레인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것이란 말로. 그래서 그것 좀 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도 되냐면 그것 좀 보세요. Look at it. 그것 좀 보세요. Look at it.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하는 사람이 the train이란 말 하기 귀찮으니까 the train 대신에 뭘 집어넣고 있어요, 다음 문장에서? It's slow. 그렇죠, it's slow. It's slow.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그러면 이번에 it은 뭐 대신 왔다? 그 기차. the는 그란 뜻이에요, 그 기차. the train. 이게 원래대로 하면 it's slow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야 돼요? the train is slow. slow의 뜻은 느린. 또 무슨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어떻다? 느리다. the train is slow. 아? 오케이. 또 뭘 보라 그러네요.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지금 비행기 몇 대? 제트기 몇 대예요? 한 대. 이런 거 붙어 있으면 여러 대였겠죠, 그치? 붙어 있네. 그러니까,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또 안만 길어봤자,
그것. 한번 길어봤자. 그것이란 뜻의 영어. 이시죠. 그래서 다음 사람 하는 말이 더 제트 대신에 it을 넣어서 it's fast. It's fast. Okay.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이번에 it은 뭐 대신 왔다? it은 더 jet 대신 왔죠. The jet is fast. 제트기 당연히 빠르겠죠. 됐습니까? 네. Okay. 쓰기 시험 잘 써주세요.